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속초와 화천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오늘 도내에서는 3개 시군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춘천 강원대병원에 응급 입원하려던 속초 89번 확진자와 함께 병원을 찾은 춘천 가족 한 명이 확진된 데 이어서 오늘 속초에 사는 가족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오늘 경기도에 직장을 둔 201번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 경로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화천에서는 어제 발생한 확진자의 지인 한 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는 1,743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입학 준비금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의 경비를 모두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준비금 10만 5천 원과 특별활동비 월 8만 원, 차량 운행비 월 3만 원 등 7개 항목의 경비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올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만 3세 이상 보육료는 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에 따라 2만 원 증액됐지만 이 역시 도비로 지원돼 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금은 없습니다. 2022년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별로 국비 확보에 주력합니다. 홍천군은 내년도 국비 확보액을 1,030억 원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필요한 국비 120억 원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290억 원 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국민 치유숲 힐링센터 조성과 자작나무 명품숲 랜드 조성 등 28개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1,97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으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는 강원도 감사위원회 레고랜드 감사에 대해 어떤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최악의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도감사위원회가 도입회 보고 누락건에 대해 전직 실무공무원 3명을 경징계나 훈계 처분 요구한 것은 도 최고 지휘부와 집행부에 대한 책임규명 없는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 제기를 한 강원도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시 의원 21명 전원이 의암호 인공수처섬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춘천시 의회는 춘천시 직원들이 이 사고를 방치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 연관성으로 피소된 것이 안타깝다며 탄원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익명의 기부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2시 익명의 기부자가 보낸 10kg 쌀 10포대가 짧은 편지와 함께 후평 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전달됐습니다. 편지에는 설날을 맞아 어린 소년 소녀 가정과 독거노인 가정에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같은 내용의 편지와 함께 10kg 쌀 10포대가 전달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신입생의 학부모 대상 사전교육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비대면 생방송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호TV로 진행되는 학부모 교육은 내일 오전 10시에는 초등학교 편, 오후 2시는 중학교 편이 방송됩니다. 초등학교 편에서는 예비 초등학생 준비 사항과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 등을 소개하며 중학교 편에서는 초등학교와 달라지는 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담을 예정입니다. 화천군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안심 셔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업체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원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호출해 가고 싶은 정류장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화천군은 올 상반기 중 청소년 수련관 등 교육복지시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안심 귀가 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벌이던 암행 순찰차가 일반 도로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경찰청은 2016년 7월 암행 순찰차를 고속도로에 도입한 이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국도와 지방도로에서도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